자, 요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이력서에다가 기타 작업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여줄 거거든요. 기타 작업물이라는 란을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보여줄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,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여태까지 배운 것 중에서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있어요. 이런 거, 이런 거 되게 깨알같지만 그래도 내가 이런 거 배웠다 할 수 있다 어필하는 게 좋잖아요.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? 반응형 그리드 이런 거, 이런 거, 그 다음에 반응형 팝업 이런 거. 우리 이거 고생해서 만들었잖아요. 이거 줄면은 여기 안에 스크롤바 생기고 뭐 이런 것들. 그 다음에 이것도 기억나시나요? 이렇게, 이렇게, 이것도 이런 걸 어필하는 게 좋겠죠.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그 코틀린 텍스트 게시판 이런 것도 여기 쓰고서 컴이 몇 개 있는 쓰고, 그 다음에 여기 이제 JSP, 그 다음에 스프링 부트 요거, 요거를 다 써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예시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. 이거를 공유를 해드릴게요. 이거는 C9S예요. C9S. 이거를 가지고서 여러분이 고쳐서 저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. 이거는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거 더 추가를 하셔도 되고요. 몇 개 고치셔도 되고요. 기술 스택 제가 대충 쓴 거니까 대충 하시고, 그 다음에 느낌점이 최소한 3, 4줄은 있어야 돼요. 그게 그래야 약간 그 설득력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이 반응형 그리드, 이거 제 수업 페이지 CHG에서 그냥 복사해 온 거거든요. 제 걸 그냥 당연히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. 여러분 거 코드펜에다 옮겨가지고 다시 타이핑하지 않더라도, 보세요, 코드펜 들어가서 컨트롤에서 저장하고, 네, 그 다음에 요거 HTML 복사하고 CSS 복사하면은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.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, 아니면 혹시나 내가 예전에 진짜 내가 만든 게 있다 그럼 그거 쓰는 게 낫죠. 네. 그리고 혹시나 그것과 관련된 뭐 영상 같은 게 있으면, 내가 만들었던 영상이 있으면, 네, 영상 같은 거 이제 걸어놓고 최대한 어필을 해야 됩니다. 여기다가 PHP 우리 만들었던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도 여기다 적고서 여기다 적는 거예요. PHP를 하면서 뭐에 대해서 배웠고 뭐 이런 어떤 점이 어려웠고 뭐 이런 것들, 네, 이거를 다 적으시면 됩니다. 자, 이거는 지금 두 가지 때문에 하는 거예요. 첫째, 이력서에 정말 깨알같이 마지막에 기타 작업물이라고 해서 얘를 넣을 겁니다. 너무 깨알같아서 이걸 쓰면 약간 좀 그렇잖아요. 이력서에 내가 뭐 CSS 할 수 있다, 뭐 풀타임 메뉴 만들 수 있다, 이거 적기가 좀 민망한데 그래서 기타 작업물이라고 해서 어필을 하고 싶다, 네,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런 거 롱으로 쓸 거고, 그 다음에 요거를 10월 1일 날 그분들이 이제 요거를 보고서 아, 이 친구가 이런 작업을 했구나 라고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. 요거를 지금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. 2시 전까지, 네, 최대한 여러분 이 C9S 가지고서 이거 포크 해가지고 여러분 것의 걸로 그 자료를 한번 다시 채워보세요. 됐습니다.